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가 아닌, 네. 이상하다. 그래요. 자, 한번 개봉해 볼게요. 아, 잠시만. 이거를. 얘는 개봉하기 어렵겠는데? 카드로? 구멍 있나? 아, 있구나.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네, 가장 평점을 좋게 많이 받은, 네, 그런 제품인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스타텍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듣도 보지 못한 메이커들. 네, 오리콘도 있고, 오리콘이 유명하죠? 이런 걸로. 네, 근데, 네, 저는, 가장 평점이 좋고, 가장 판매를 많이 하고, 가격은 한 20달러? 네, 정도 되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끝! 예, 잠깐만요. 열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딱, 그, 집 마크? 이렇게 되는 거? 예,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개봉을 하면은, 다시 닫잖아요? 네, 그럼 뭔가 찜찜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사타 드라이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SD나, 예, 또는 그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 SSD. 이것도 있고, 노트북 하드가 있을 건데. 아,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잡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됩니다. 그죠? 근데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는, 네, 그 일반 2.5 노트북용 하드보다 예, 전력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연결을 하고, 불 들어오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네, 하드가 안 돕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네, 그 외부 소스가, 그러니까 외부 전력이 필요한, 그런 장치이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노트북용, 저전력, SSD, 저전력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얘는 될 겁니다. 물론, 그, 노트북 하드 중에서도, 네, 외부 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많이 드물어요. 자, 지금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잘안 들리는데, 컴퓨터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되지? 빼봐. 자, 컴퓨터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하드가, 아, 하드래. 두 번째 키보드가 뭐 누르고 있어가지고, 예, 접속이 안된 거네요. 네, 안에 나옵니다. 나오죠? 그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를 빼고, 띠린. 자, 빼고, 이 SSD에 연결하면은, 연결해놓고, USB 연결하고, 들은, 그리고 윈도우 내 PC에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안에는 실제로 윈도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직장에서 일하는 쓰는 실제 SSD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USB 여기 있다. 이 안에 제 모든 그 툴이 다 됐다고. 예. 나오죠? 깜빡깜빡깜빡깜빡. 자, 이게 한 350에서 400 나오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실제 그 USB 3.0 최대 속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패키지 보면은, 오, 나이스. 좋아.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잘 보면은, 이거 패키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input USB-A. 그 다음에 아웃풋 SATA 7 플러스 15,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서포트 UASP
프로토콜. 요즘 나오는 이 USB에서 SATA로 바꿔주는 거, 예, 이거 기본적으로 UASP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일부 제품에서는 이게 UASP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SSD 그 쓰고 읽고 하는 게 지금 매우 빠르네요. 그죠? 아, 제가 기존에 쓰던 거 가져올걸. 그 시게이트 뭐 그 옛날에 외장 하드디스크 있었는데 그거 땜쳐가지고 그 윗부분만 떼가지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네. 쓰기는 아마 이 SSD가 오래돼서 그럴 거예요. 이게 한 6년 됐나?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옛날에 그 샌디 컴퓨터 쓸 때부터 얘를 먼저 메인을 썼거든요. 이제 그거를 빼고 얘를 어디다가 찡가놨다가 예, 찾아가지고 썼는데 예, 어쨌거나 네, 이런 식으로 쓰기는 무시하시고 네, 읽기 속도가 이렇게 잘 나온 거 보면은 네, 확실하게 UASP를 지원을 해서 네, 속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스톱. 야, 얘는 정말 낮게 나온다. 읽기는 아마 그 D램이라고 하더라? 그 D램을 이용해서 예, 빨리 읽는 걸 수도 있고. 자, 얘를 연결 끊고 띠린. 제 컴퓨터는 지금 윈도우 11이라서 예, 조금 소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프리뷰 버전입니다. 정식 버전 아니고. 자, 얘를 연결. 얘는 아마 늦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는 손님이 그 컴퓨터 128이야? 예. 어? 170기가? 아, 죄송합니다. 230. 어, 이게 200기가였어? 몰랐네. 자, 그럼 G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아마 300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오래돼가지고 얼마 나올까? 오, 높게 나오네. 오, not bad. 야, 그 진짜 야 좋긴 좋네. 이거 인기가 많,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그 아마존에서 스폰서 해주고 또 평점이 높은 이유가 있었네. 아, 역시 아마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드무죠. 자, 제가 SSD를 끼워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이런 정말 저렴한 거 막 만 원짜리도 안 하는 거, 뭐 그다음에 UASP로 안 적혀있는 거 그런 거 테스트하면은 대부분 얘들이 400에서 350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데이터를 카피할 때 속도가 50도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구매했습니다. 또 제 것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자, 오늘은 그럼 테스트, 아, 이거 쓰기 한번 보자. 확실히 이 SSD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품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빠른 게 보이는 게, 자, 보세요. 아까 제 샌디스크는 아까 120대 중반으로 나왔는데 얘는 보십시오. 지금 300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가 컨트롤러라고 해야 되나? 안에 그 USB에서 SATA로 바꿔 주는 거. 그게 좋은 거죠. 예, 좋고 그다음에 UASP를 지원하니까 네, 윈도우 10 시스템은 아마 아니다. 윈도우 8부터 아마 UASP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10은 확실하고 윈도우 8은 저도 그 잠깐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유그린, 네, 당신이 초록색이다. 네, 슈렉이, 아, 당신을 슈렉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USB-A to 2.5인치 SATA 컨버터. 네, 데스크탑 안 됩니다. 오직 2.5인치만 됩니다. 네, 5GB/s. 아, 그리고 반드시 USB 3.0이다가 연결하셔야 됩니다. 2.0에 연결하시면은 전력이 부족해서 얘는 읽기가 힘들 거고 얘는 될 거예요. 대신에 속도가 되게 느리죠. 네, 어쨌거나 감사하고요. 저도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